코로나19가 바꾼 폭염 대책에 대한 얘기 대구경북 기자회견에서 본격적으로 좀 나누겠습니다. 높은 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이 공기가 습도가 높은 환경과 만나면서 고온에다가 다습한 이 대구가 이 특징을 가지거든요. 네. 코로나19 위험군 그리고 온열질환 잘 걸리는 쪽 이게 겹친다는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네. 코로나와 온열질환의 공통점은 노년들 상대적으로 건강 취약계층들이 이 병에 잘 걸린다. 네. 또 의료진들이 무더위에 쓰러져서 네. 네. 의료진들이 병원에 가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. 네. 코로나처럼 전염병도 무섭지만 이런 인재들이 더 크게 무섭다라고 반증을 합니다. 대구 경북 기자회견 폭염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. 지금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서 올여름 유례없는 폭염까지 예상되면서 더욱 걱정입니다. 각 지자체에서 현 상황에 맞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. 먼저 생계형 군화님께서 그 각 지역에 달라진 폭염 대책부터 좀 짚어주실까요? 일단 물놀이장, 그리고 쿨링포그, 그리고 이 실내 무더위 쉼터는 당분간 휴관입니다. 네. 근데 실외 무더위 휴식 공간들이 있잖아요.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또 이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. 요즘 이 공원에 벤치가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붙여놨어요. 떨어져 앉아라. 아 맞아요. 네, 요런 요런 표시들 계속해서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이 냉방 시설 어려운 이분들이 이제 폭염 취약계층들인데 이 만 가구의 냉방 용품을 일단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 폭염 119 구급대가 있는데 59개대 492명인데 이분들 뭐 순찰이라든지 구급 장비를 좀 더 갖춰서 네. 좀 평상시에 좀 대비를 하겠다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양산 지난 시간에 저희 좀 뜨겁게 이야기를 했다. 양산 쓰기 권장을 하고 있고 특히 양산 공용 대여 사업을 한다고요. 양심 양산. 네. 양심적으로 하세요. 가져갈 것 같아 집에. 아 저는 양산을 지금도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. 네. 아 개인 소지한 네. 것으로. 네. 네.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네. 무더위 쉼터로 활용되던 경로당 그리고 복지관이 지금 코로나19로 문을 닫았습니다. 쪽방촌 주민들 지금 여름 나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쪽방촌 주민들은 주로 이제 노년층이 많고 노년층은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상 위협이 더 크신 분들인데 네. 이 상황에서 이제 뭐 무더위 쉼터 이런 것까지 열지 않으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현 상황에 맞닥뜨려야 되는 거고 지금 이러한 쪽방촌 주민들이 한 대구에 800여 명 네.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지자체나 적십자사 이런 데서 손을 떼고 있지는 않아요. 뭐 네. 모텔이라든지 이런 임시시설을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 네. 이 시설이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생각이 들기에 네. 충분하게 마련돼 있을까 예. 이 부분이 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. 냉방용품이라든지 뭐 방역, 위생물품 이런 것들도 현재 코로나19하고 겹치면서 좀 빠듯한 그런 실정에 처해져 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야말로 임시 그렇죠. 방편인 것 같아요. 긴급한 네. 몇 가지 뭐 예, 최소한의 안전장치 네. 정도만 되어 있다고 보면 네. 되겠죠. 네. 그래요. 근데 저희 뭐 우리 천연기어 네. 기자도 있습니다만 해마다 뭐 쪽방촌 취재를 가고 있어요. 네. 폭염만 다가오면. 근데 이제 근본 해결은 안 되거든요. 계속 네. 내년에도 또 취재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. 근본 해결은 왜 안 될까요? 네, 이게 쪽방촌을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점점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. 여름만 되면 여름을 극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쪽방촌을 네. 기자들이 찾는데 네. 사실 제가 취재를 할 때는 그 현재 쪽방촌보다 여기가 왜 더울까? 그러면 더운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? 주거환경 개선 사업 취재를 한 며칠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왜 덥냐면 공간 자체가 좁고 그리고 이 단열재 자체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이 복사열을 더 품게 됩니다. 네. 게다가 이 코로나19로 더해지는 거는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쪽방에 거주하면서도 한창 더울 때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일거리, 특히 일용직 일거리들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창 더울 때도 이 거주 공간에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. 네. 때문에 대구시가 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6천만 원, 쪽방 상담소에 2억 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네. 이 쪽방 상담소의 활동가들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더 요구를 했어요. 우리가 공간을 구해가지고 올 테니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구해가지고 오면
대구시가 이 비용을 지원해 달라. 그러니까 금액을 정해놓고 이 금액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다. 네. 쪽방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활동가들이 좀 도우면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이걸 대구시가 이후에 지원하는 방식을 좀 취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. 네. 대구시가 또 한 가지 좀 부족했던 게 뭐 냉풍기를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냉풍기는 오히려 통풍이 잘 되지 않은 곳에서는 그렇죠. 오히려 열을 또 발생시키거든요. 네. 이것보다는 환풍기나 쪽방 거주시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, 쪽방에서 나와서 지낼 수 있는 자립주택을 대구시가 중기적으로는 좀 마련하는 것이 이 폭염을 나기 위한 쪽방 거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뭐 저는 이 인력들의 문제가 또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되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서치, 그러니까 사전 조사들이 굉장히 잘 돼야 되고 네. 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 성향이나 니즈들이 다 다를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또 제대로 된 설명과 또 이끌어주는 매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, 이런 전문 인력들을 전문 인력끼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,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. 인력과 예산의 문제겠네요. 네,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런 걸 봤을 때 딱 걷어내야 될 것들이 한편으로 정부나 지자체 재정을 확대하거나 또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할 때마다 조금 장애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뭐 네. 그런 식으로 정부가 커지면 안 된다거나 그렇게 너무 국가의 개입이 커지면 안 된다라고 네. 하는데 어쨌든 뭐 국가의 개입을 줄여야 될 분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적어도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는 거 예, 이것을 봤을 때는 항상 이제 정부 재정을 아끼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. 이 부분을 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할 필요가 있죠. 네. 무더위 쉼터에 대한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. 좀 현황이나 이런 부분 좀 파악하셨다고요? 예, 예.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는 무더위 쉼터가 996개소. 네. 이게 대부분 다 경로당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시설들인데 문제는 대구시가 무더위 쉼터를 지정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주체는 아니에요. 지정만 하고. 지정을 해놓고. 그래서 보시면 이 간판은 다 붙여져 있습니다. 근데 이 안에 운영에 대한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 나면 너네들이 알아서 책임져라.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리고 올해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들이 대부분 다 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었는데 네. 이러한 작은 공간들은 더 이상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. 네. 그러면 이 공간들을 어떻게 큰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, 이 정책이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네. 상황입니다. 그래서 네. 지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 공간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거리두기를 해 나가면서 활용을 할 것인가, 네. 이것으로 빨리 정책이 취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.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더라도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네, 더군다나 네. 거기서 했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다 대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를 그 지역의 공동체를 이끌어왔던 방식이었거든요. 이런 방식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, 네. 이런 데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문화를 바꾸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내지는 지자체의 역할이 이렇게 틀만, 기둥만, 뼈대만 건드리는 게 아니고 좀 세세하게 좀 들어가야 된다. 디테일이 필요합니다. 예. 특히 현장에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은 이 사람들을 못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르신들이 정말 외로워 죽겠다.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정말 외로워 죽겠다는 말씀 실제로 하시거든요. 외로워서 죽겠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좀 짚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좀 더 촘촘해야 되고 아까 말씀 나눴지만 혜택을 받는 분들의 니즈에 맞게끔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은 각 지역마다 좀 폭염 대책들이 다른 것 같아요. 네. 그 부분 좀 조사하셨다고요? 예, 폭염 대책을 좀 살펴보니까 눈에 띄는 데가 특히 의성군하고 성주군, 네. 이 군 지역이었습니다. 예. 의성군에서는 이제 사실 우리가 미세먼지나 코로나19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대응, 공공의 대응이 뭐냐 했을 때 네. 알림 기능이죠. 지금 상황이 어떻다? 예. 대응은 이렇게 하시라, 요령도 알려드리고.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특히 뭐 핸드폰이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지만 취약계층이시고 특히 노년층이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네. 사실이죠. 그럼 결국에 사람이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네. 그래서 의성군 같은 경우는 생활지원사를 한 123명 정도 활용을 해서 예. 취약 어르신들에게 그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을 하고 또 직접 찾아다니면서 네. 주 1회 이상 방문을 하고 심지어 이제 매일 안전을 확인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예방의 총력을
기울인다 이런 네. 계획입니다. 예. 그리고 성주군에서도 비슷해요. 재난 도우미를 집중 활용해서 네.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쪽에 건강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나섰고 특히 네. 이제 노동자의 안전관리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체계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수칙이 또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경로당 이런 데서 예방 조치 이런 거 실시를 하고 폭염 저감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네. 성주군이 개선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. 결국에는 또 인력의 문제인 그렇구나.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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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. 네.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필요하다. 네,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학교 현장으로 네. 좀 가볼까요? 학교 네. 현장도 이제 개학은 했습니다만 반쪽 계약이죠. 예, 예. 네. 뭐 하루 갔다 하루 안 가기도 하고 지금 체온 측정을 하는데 체온 측정하다가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 고열 37.5도 네. 이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선생님들도 굉장히 혼선을 빚고 계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대구 교육청에서 이번 주부터는 학교장 자체 판단 아래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 이런 공문을 내려 보내기도 했거든요. 그런데 네. 이 체크리스트를 우선 작성합니다. 발열 그리고 인후통, 그 콧물 등의 오한 여러 가지 증상들 체크하는데 학교에 등교하는 과정에서 지금 날씨 자체가 덥다 보니까 네. 공기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발열 체크를 하게 됐을 때 온도가 37.5도를 넘어가게 맞아요. 되는 거죠. 네. 그리고 애매한 상황 37.4도면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학생들도 힘들고 교사들, 교직원 역시 같이 힘든 상황이거든요. 다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까 이 뜨거워진 공기, 에어컨을 틀자니 이것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네. 것 때문에 쉽게 틀지 못하고 틀더라도 바로 환기 조치한다거나 이 부분들이 있어서 도대체 그 언제까지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느냐. 최근에 그 영남대 의대의 예방의학과 이경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위드 코로나. 를 한다는 것은 코로나를 떠안고 살자는 게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사는 법 그리고 학교를 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가장 집단적으로 밀집될 수 있는 걸 우리가 감내하겠다. 네. 그래서 한 명에 두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너무 큰 호들갑을 떤다거나 하지 말고 치료에 집중하고 해당 학교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코로나에 대처하는 우리 자세가 좀 필요하다. 네.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교에서도 신경을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저는 교사분들이 네. 마스크 말고 얼굴 마개 정도 쓰는 거는 충분히 네.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. 얼마 전에 영국의 랜싯이라고 의학 잡지에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 논문을 규합해가지고 이렇게 법칙, 뭐 경향이 있다 이런 네. 것들을 쫙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보면은 얼굴 마개를 해도 굉장히 효과가 높다 네. 네,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렇다면 이제 교사분들은 뭐 꼭 마스크를 쓸 필요 없이 얼굴 마개를 하고 학생들도 이격 거리가 확보가 되는지 그걸 보고 벗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. 네. 아니면 네. 다른 칸막이를 해놓거나 네. 그래서 조금 이제는 더 시원한 쪽으로 시도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서 네. 저는 이게 학교라는 공간 자체를 우리가 좀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좀 된 것 같다. 그러니까 지금 이 근대화된 굉장히 공장형 학교잖아요. 공간이잖아요. 공간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공간 어떤 세팅 자체를 조금은 좀 일부는 코로나 이런 아이디 생각인데 코로나 학교로 좀 일부는 좀 실험을 해서 네. 교실 공간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일들 수업 예 그런 수업들 형태를 좀 달리 하자는 방식들을 좀 과감하게 시범학교를 좀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의성에서 하고 있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에서 인디공호삼이 지금 하고 있는 문화예술 한 달 살기 그렇죠. 이런 거를 학교에서 좀 위탁 운영을 맡기면 우리 이창원 대표도 신나고 학생들도 신이 나고 야외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코로나19나 폭염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롭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입시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네. 좀 힘들겠지만 네. 지금 초등학생 정도는 네. 지금 같은 학교 공간을 완전히 좀 바꿔낼 수 있는 좀 그러한 실험들을 한번 정도는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라고 네. 코로나
일상 속에 저희가 들어가 있으니까 학교 현장도 좀 새롭게 좀 네. 바뀌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공간 구조에서는 계속해서 뭘 더하고 더하고 더하거든요. 네. 그러면 또 힘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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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아, 네. 그래요. 요거 지금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한 줄평 네. 뭐 의견도 낼 네. 건데 미리 약간 힌트를 주신 네. 것 같아요. 공간, 학교 공간을 네. 바꾸자 뭐 의견을 좀 내신 거. 역시 기획자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그렇죠. 다르신 것 같습니다. 우리 지역에 집중해서 좀 살펴봤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폭염 대책들을 많이 내놓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대구 지금 대구 방문하는 분들이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이 도로에 물 뿌려지는 거. 네. 이게 다른 지역이 없으니까 다른 지역이 없으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좀 보니까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을 위한 이동식 쉼터가 있는데 이걸 캠핑카로 개조를 해. 상당히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 쿨루프 시스템 요즘 이렇게 건물의 벽을 옥상을 하얗게 칠하는 맞아요. 반사시키는 거죠. 하얗게 칠하는 예. 곳은 요게 보통은 실내 온도는 한 4, 5도 정도까지도 낮춰준다고 하거든요. 예. 그리고 뭐 단열 페인트라든가 또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승강장이나 시장에 얼음 박스를 아예 설치해 놓는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거 누구나 우리 손소독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공용으로 좀 쓰게끔 하고 있고 예. 저는 뭐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들이 좀 더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개인 공간을 확보해 주는 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공원들을 조금 이렇게 좀 더 확산을 해서 개인 가드닝 같은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나가고 싶은데 네. 지금 같은 공원에서는 이렇게 나가기도 좀 불안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바깥에 개인 가드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좀 녹지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보니까 대구 근교에 캠핑장이 7월까지 예약이 다 찼더라고요. 시민들이 이제는 좀 근교 야외에서 이 코로나19와 더위를 함께 이겨내는 방법을 좀 택하고 있구나라고 네. 하는 걸 제가 가려고 했다가 포기했습니다. 이미 예약이 다 차 네. 있어서. 지금 뭐 축제나 문화 프로그램들도 지금 다 취소잖아요. 네. 그러지 말고 소규모로 좀 분산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시간대도 뭐 어차피 열대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심야 시간들 같은 경우에도 좀 활용을 해서 네.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함께하는 좀 아이디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래요. 코로나19와 또 폭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.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. 끝으로 우리 한 줄평 이어가겠습니다. 우리 오늘 발화량이 우리 생계형 구라님께서 굉장히 많았어요. 네. 입이 정말 빛나는 활약을 해주셨는데 한 줄평 한 말씀 해주시죠. 한 줄평.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. 진짜 피하고 싶다. 양산 쓰고 싶다. 네. 그렇죠. 우리가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네. 정말 다양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태양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지만 이 피하는 사람들은 강자들만 피하고 있거든요. 네. 피하는 것들을 우리 골고루 다 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노래까지. 여기 저희 기자회견에서 노래를 부르신 분이 처음이신 것 그렇습니다. 같아요. 역시 우리 이슈일이님. 네. 이 안에 기상청이 있다. 무슨 얘기냐면 네네. 우리의 기상청에서 온도 측정해가지고 막 일기예보하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사람마다 겪는 온도는 다 다릅니다. 네.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, 불리한 사람들의 온도가 더 높거든요. 네. 이것들을 일일이 헤아려야 한다. 그래야 사회가 그늘이 되어주고 평상이 되어줄 수 있다. 예,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좀 촘촘한 지원이 그렇죠.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좀 약자 위주의 예, 네. 멋지게 해주셨네요. 네. 저는 달이 차오른다 가자. 네. 네. 아이 가자. 그 문재인 대통령,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 폭염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은 거는 저는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 태양 대신에 지금 달이잖아요. 달이면 시원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한 대책을 좀 내놓은 게 없는데 정부 차원에서 뭔가 공모 사업을 하고 지자체의 지원금 지방교부세, 특별교부세들을 좀 내려주는 이 폭염 대책을 마련하는 지자체, 좀 상상력을 발휘하는 지자체에게 특별교부세도 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코로나19의 무더위 대책을 좀 창의적으로 세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중앙정부가 기획해 주길 부탁드립니다. 그래서 달, 네. 문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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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하셨네요. 네. 정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네. 네. 저는 그냥 양산 잘 쓰자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나부터 쓰자로 묻어가겠습니다. 네. 우리 생계형 구라님하고 저는
큰 거. 큰 양산 쓰는 걸로. 예. 특대. 네네. 큰 모이기 때문에. 그래서 사회적 거리도 네. 잘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모범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구경북 기자회견, 저희 오늘 그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폭염에 대한 얘기 예, 나눠봤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더 묵은 이슈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